인천항 최대 역점 사업인 골든아워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가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개발을 위해 16일부터 4일간 홍콩,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이 프로젝트는 송도 신도시부터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정부 주도 해양 관광벨트 구축 사업입니다.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8개 사 중 골든하버 배후지의 특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4개 사에 집중 마케팅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 투자 유치 마케팅을 위해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해당 기업 대표들을 직접 만나 골든하버 개발 계획 및 투자 가치에 대해 홍보할 예정입니다. 남 사장은 골든하버 개발은 정부의 인천항 종합발전 계획의 핵심 축이자 300만 인천 시민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역점 사업이라며 가시적인 투자 유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.